아,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그인 테스트를 한번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이렇게 돼가지고 로그인 하면은 여기에 액션이 떠야 되는데 지금 아무 액션이 뜨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GUI 액션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완성된 게 지금 저번 시간에 만든 로그인 테스트가 있죠. 일단 한번 시험을 해 보면은 지금 여기서 받아온 비밀번호 1234와 로그인 결과가 트루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줌이 좀 실행하겠습니다. 예. 그럼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1234 로그인 결과 이제 로그인 만들었고 여기도 이제 뷰단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여기다가 액션 작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액션 작업을 어떻게 해 주냐면은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로그인이라는 버튼에다가 액션 리스너, 액션 리스너를 이제 추가해 주시면 되거든요. 액션 리스너라고 있습니다. 가지고 이런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추가해 주셔가지고 버튼에다가 연결해 주신 다음에 이제 요 메소드에 대해서 정의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백문이 불여일타. 한번 시작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풀먼트라 가지고 액션 리스너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밑줄이 뜨게 되는데 이제 unimplemented 메소드를 이제 추가해 주시면은 맨 바닥에 이런 메소드가 이제 이렇게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액션 여기다가 이제 넣어주면 된다 이 말이죠. 예.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액션 리스너를 이렇게 쓰는데 액션 리스너를 구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세 가지 방법 정도가 있는데 가장 편하게 그냥 이 정도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액션 리스너가 이제 구현이 되었고요. 화면을 보시면 사실 내용은 자 먼저 알고리즘부터 세워볼게요. 만약에 이제 아이디 창과 비밀번호 창에서 이거를 읽어 와가지고 이게 만약에 빈칸이 있을 때는 다시 한번 넣어달라고 이제 해야겠죠? 다시 넣어주세요. 그다음 빈칸이 없을 때는 여기서 그 가지고 로그인 방금 그 로그인 테스트에서 로그인 테스트 하지 않습니까? 가지고 요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가지고 요걸 가지고 쪼 로그인 테스트한테 가가지고 로그인 그 메소드 만든 거에다가 가가지고 검사를 해다오 해가지고 이제 참 거짓 값을 받아오면은 여기서 이제 다시 결과를 딱 처리해주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되겠죠. 예. 가지고 한번 이제 먼저 이제 로그인 테스트를 모델 MVC 뷰 컨트롤러가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데이터 MVC 모델 뷰 컨트롤러. 컨트롤러에다가 그냥 넣어볼까요? 그리고 컨트롤러를 만들겠습니다. 패키지 컨트롤러에다가 얘 이름을 로그인 서비스로 바꿀까요? 로그인 서비스로 바꿔서 얘 여기다가 집어넣고요. 넌 이제 로그인 서비스를 하렴. 가지고 자, 이제 여기서 그 액션 처리가 되면은 여기서 있는 이 로그인 텍스트와 비밀번호 필드를 읽어와야 되는데 이 비밀번호와 이제 아이디 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그인 텍스트 필드 점 get 텍스트를 하시면은 스트링 아이디 이제 여기 있는 필드를 가져와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트링 패스워드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 필드 점 이거는 패스워드이기 때문에 get 패스워드라는 그 배열이 있습니다. 배열 패스워드 패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이게 그 문자 배열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패스워드 필드인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읽더라고요. 이제
예, 메모리 이제 남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 같습니다. 예. 그, 지금 메소드 만든 게 스트링 파라미터를 받기 때문에 잠시 패스워드에다가 다시 이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new string, pass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은 이제 스트링 형태로 변환이 되겠죠. 자, 이제 아까 보신 내용 여기서 ID랑 비밀번호가 빈칸일 경우를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만약에 ID가 equals 점점 빈칸이거나 아니면은 비밀번호가 equals 빈칸이면은 메시지를 날려야 되잖아요. 메시지를 날린다. 아닌 경우에는 로그인 참거짓 여부를 판단해서 if 자 판단하겠죠. 여기서 불린 값으로 로그인 참거짓 여부를 이제 검사하게 되겠죠. 불린 로그인 참거짓 여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로그인 서비스에서 로그인 테스트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참거짓 여부가 로그인 서비스에서 이런 식으로 날라오겠죠. 여기로 자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가지고 여기서 또 참거짓일 경우에는 이거 리스트 로그인 이 참일 경우에는 그다음에 거짓 로그인 실패일 경우죠. 자 로그인 성공일 경우 여기는 로그인 실패일 경우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미리 알고리즘을 다 짜고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됐나요? 여기서 이제 메시지를 날린다. 메시지를 날리는 거는 스윙에서 어떻게 처리하냐면은 J 옵션 패널에서 이런 클래스가 있는데 여기서 show message dialog가 있습니다. 메시지 dialog가 있는데 parent는 그냥 null로 주시고 메시지가 빈칸이 있네요. 이런 식으로 그냥 해주죠. 빈칸 있을 때는. 그 다음에 로그인 성공인 경우죠. 이제 로그인 성공인 경우에는 제 옵션 패널에서 show message dialog에서 null 값 넣어주시고 이제 로그인 성공 넣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제 옵션 똑같이 show message dialog null 값 주시고 로그인 실패. 자 이제 로그인 검사 기능이 완료되었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저 버튼을 누르면은 요 버튼을 누르면 액션이 처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요 버튼을 누르면은 요 액션 리스너가 실행이 연결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액션 리스터를 추가해 주는 작업을 해 줘야 됩니다. 예. 가지고 버튼 이제 여기서 만들었죠? 버튼에다가 ADD 액션 리스너 해 가지고 여기 이 안에 디스가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액션 리스터를 추가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죠. 예. 한번 그러면 시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넌 닫아. 저번에 만든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테스트였죠? 테스트 1234. 이렇게 하면은 로그인 성공이 뜨죠? 그다음에 아닌 경우에는 로그인 실패. 그다음에 빈칸일 경우 빈칸이 있네요.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참 쉽죠? 나머지 오늘 배운 건세 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J 옵션 패널 이걸로 메시지 띄우는 걸 배웠고요. 그다음에 액션 처리, 임플먼트 액션 리스너 처리해가지고 요 메소드에다가 액션 이제 적어주신 다음에 버튼에다가 넣어주는 것 이게 액션 처리였고요. 세 가지? 두 가지? 어쨌든 오늘 짧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